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이번 운동은 예전부터 예고했던 팔뚝 운동 영상 루틴 2입니다. 와! 제가 몇달 전에 올렸던 팔뚝 1 영상에 대한 후기를 한번 보면 요렇게 효과가 확실하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이것보다 더 자극이 쩔고 어렵고 힘들지만 효과는 확실한. 하고 나면 팔뚝살이 똑똑똑똑 떨어져 나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. 자신하는 이번 루틴, 조금 더 어려워진 루틴. 가기 전에 또 준비물이 있습니다. 본인의 어깨 너비보다 살짝 좁은 혹은 비슷한 정도의 잡을 거리면 무엇이든 좋아요. 저는 반원 폼롤러로 함께 진행해 볼 건데, 신발 상자, 요가블럭, 서클, 뭐든지 좋습니다. 너비가 좁아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. 이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신발 상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가시죠. 루틴은 총 3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, 각 동작은 30초씩 진행됩니다. 1. 매트에 엎드려 발 사이 어깨 너비. 준비한 소도구를 등 뒤로 잡고 루틴 시작하겠습니다. 턱은 당기고 손가락으로 소도구를 잡는 것이 아닌 모으는 힘에 집중하며 30초간 버티겠습니다. 고개 너무 들지 않고 턱 당기는 힘, 손날로 소도구를 찌그러뜨릴 기세로 모으는 힘에 집중하며 갈수록 팔뚝을 더더더더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. 2.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줍니다. 앞 동작에서 찾은 팔뚝의 자극을 놓치지 말고 쥐날 듯한 자극을 그대로 가져가며 상체를 올려주세요. 팔꿈치가 접혀도 계속 펴려고 노력해주세요. 3. 상체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며 팔만 올렸다 내려줍니다. 호흡은 팔 올릴 때 흐, 내쉬어주세요. 상체가 자꾸 내려가도 계속 올리려는 힘, 팔이 자꾸 접혀도 계속 펴고 손바닥 사이 모으는 힘에 집중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팔뚝 후덜덜 후덜덜 하죠? 저도 마찬가지로 찍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. 너무 힘들었어요. 나는 팔뚝살을 급하게 빨리 빼고 싶다. 이번 한 주는 팔뚝 돌려깎기만 매진하겠다 하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요거 2세트씩, 사이 1분 쉬고 매일 2세트씩 진행해주면 됩니다. 하면 할수록 내팔 근육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막 크게 횟수 채운다는 느낌보다 이 손날 사이 꽉 모으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. 그러면 팔뚝에 되게 쥐날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? 쥐안 나니까. 얘네 데리고 계속 더더더더더 동작하려고 노력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겠습니다. 그럼 일주일 동안 화이팅입니다. 안녕!